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프랑스 파리 대테러 이후 세계는 테러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종편 방송에서는 한 보수 정치 평론가가 위수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집회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물대포 정면 발사로 인한 고령 농민의 혼수 상태에 대해 과잉 진압을 넘어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당시 연세대 학생 이한열 열사를 직격한 최루탄과 엊그제의 물대포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해당 경찰관은 물론 그 지휘관과 경찰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 받으세요? No,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4시 34분 돼갑니다. 지난 주말에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통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엊그제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자정 무렵까지 격렬한 공방이 오갔고 경찰의 과잉 진압, 준살인 진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날 모두 최소한 13만 명가량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주최 측 추산 13만 명이 참가한 서울 도심의 민중총궐기가 있었습니다. 국민 13만 명은 서울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중 FTA, 노동계약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는 오후에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밤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사용하면서 집회는 격렬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 백모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모 씨가 물대포를 맞고 코뼈 골절에 뇌출혈까지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얼굴에 맞다가 땅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축받는 과정에서도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두 건의 인터뷰를 연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당시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후송됐지만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님의 현장 사진을 최초로 촬영해서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기도 했죠. 공무원 노조의 김상호 기자, 뭐 팟캐스트의 멤버로도 꽤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기자 연결해서 당시 현장 상황 그리고 이 소식 전파 전후의 여러 가지 것들 얘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해당 경관의 과잉 진압, 그날 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만 민중 총궐기대회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임한 경찰의 태도, 이런 것들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거나 질문 있으시면 샵 인터뷰, 그래서 뭐 인터뷰 1, 2 해도 좋고요. 김상호, 박주민 이렇게 따로따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 총괄해서 주시더라도 제가 분류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민중 총궐기대회에 대한 정치권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죠? 새누리당은 불법 정치 집회라면서 사법당국에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는 전문 시위꾼이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데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과잉 대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 매우 유능하다며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청년 실업, 노동계약, 농산물 가격 폭락을 호소하는 국민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며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부작위 살인과 비슷한 행동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네. 경찰이 엊그제 민중 총궐기 때 사용한 물대포의 물량이 무려 18만 리터가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만 리터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 리터의 6배에 육박하며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4만 리터의 물을 사용한 것에 4.5배를 넘는 것입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 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 리터,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 441 리터, 살수차용 색소 120 리터, 캡사이신 651 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 리터, 파바 30 리터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 리터와 파바 45 리터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물론 이는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 가운데 가장 많으며 이날 경찰이 얼마나 많은 최루액 물대포를 난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 사용량도 4월 18일 465.75리터, 5월 1일 123.34리터, 이틀을 합친 양보다도 훨씬 많았고 올해 전반기에 쓴 캡사이신 양이 652.7리터였는데 이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네, 캡사이신만 보더라도 올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당시 세월호 1주년 등등 많은 그때도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6달 동안 쓴 것 보다 적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그날 엊그제 하루 동안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의 보도 집계돼서 보도되고 있는 50여 명 뭐 부상 이 얘기는 병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것뿐이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특별하게 어디에 가서 뭐 신고를 하거나 집계가 되지 않는 피부 관련 캡사이신 직격 됐을 때의 부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몇 배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자, 국외 소식 좀 하나 볼까요? 지난 토요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지금까지 129명이 숨지고 35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프랑스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 99명은 중상이라고 밝혀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또 모두 7명의 용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자폭 또는 사살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프랑스 국적이며 또 다른 두 명은 최근 그리스를 통해 유럽에 입성한 난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두 명 중에 한 명... 두 명이 뭐 그리스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또 다른 소식통이나 분석가들은 그 중에 한 명은 적어도 아닌 게 확실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행적이나 유럽 체류 기간 그리고 그리스 입국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또 다른 오해와 이런 편견 이런 것이 확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을 유럽의 일부 지성사회에서는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프랑스 공군이 IS 본거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군요. 지금까지 공습은 미군이 맡아왔는데 이제는 프랑스도 거기에 참여해서 전쟁을 선언하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지 시간 15일 공군이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 IS의 수도격인 시리아 라카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IS 사령부와 신병 모집소, 무기 보관소를 첫 목표물로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어진 폭격에서 IS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훈련소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10대의 전폭기 등 모두 12대의 전투기가 동원돼 20차례 폭탄을 투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공습에 동원된 전투기들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출격했고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129명이 숨진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IS에 대해 전쟁 행위였다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반대 집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파견직 근로자 사용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지난 9월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네. 관련 노동 뉴스 하나 더 볼까요? 초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그래서 제대로 노동 관련 통계에 잡히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고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근로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한 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1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9% 늘어 취업시간별로 분류한 일자리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48만 9천 명, 70%가 늘어 역시 증가율 1위입니다.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한 이유는 산업구조의 무게중심이 제조업에서 단기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데다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힘겨루기가 대단한데 박원순 청년수당, 이른바 박원순표 청년수당에 대해서 복지부가 정식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만 19세에서 29세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기본법 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상태인 사회박 청년 3,000명을 선정해 매달 5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고 이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사회보장제도라 볼 수 없어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울시 조례만 일부 개정하면 사업 추진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뢰 사고 부상자였죠. 이른바 그 곽중사에 대한 지원금이 알고 봤더니 장병들에게서 강제로 모금한 돈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국방부가 지뢰 탐색 도중 폭발 사고를 당한 광모 중사에게 지원한 부대원 성금이 사실상 강제 징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중사에 대한 국방부 지원과 관련해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말은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 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 징수라면서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 1,950만 원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곽중사에게 공무상 요양비를 30일만큼 주겠다며 부대원 성금과 지휘관 격려비 1,100만 원, 단체보험금 330만 원을 곽중사에게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중사는 이런 처사에 격려비로 받은 1,100만 원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언제든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김 단장은 전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단체보험금 330만 원은 뭐 사고에 의한 거고 보험금 지급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격려비 쪽으로 받은 1,100만 원은 쓰지 않고 보관 중이며 언제든지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도 그러하고 지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니까 제대, 전역을 스스로 연기하겠다고 나선 뭐 고참 병장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부상한 후 그에게 주어진 격려비도 쓰지 않고 반납하겠다고 10원 한 장 손대지 않고 있는 이 곽중사 왜 그렇게 상식적인 그렇지만 아름답게 느껴지는 상식적인 것들은 항상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들의 상사나 힘센 사람들은 뻔뻔한 짓 하고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본인의 신체 부상을 입어서 준 돈도 쓰지 않고 언제든지 반납하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강제 모금으로 성금을 준 거고 생색은 국방부에서 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한번 보도한 바 있습니다.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약 85%에 이르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19일이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이 공식적으로 강화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19일부터 취재 편집 인력 3명의 명의만 제출하면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 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인터넷 신문 등록을 위해 단순히 취재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소언론만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거리에서 평범한 노출 차림의 여성 전신을 몰래 찍어도 평범한 노출 차림의 여성 온몸을 몰래 찍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술학원 강사인 36살 이모 씨는 올해 4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이른바 몰카를 찍었습니다. 표적은 대부분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같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찍은 몰카 사진은 58장이었고 여성의 전신을 찍은 사진은 16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평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 사진은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패션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처벌 대상을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씨에게는 다리 등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부분만 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조심해서 읽거나 들어야지 언뜻 들어서는 재판부 판결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군요, 지금. 네. 날씨 어떻습니까? 지금 또 비가 오기 시작하던데요. 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일부 경상남북도, 제주도는 낮 동안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이라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 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 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가산책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뭐 나라 안팎으로 아주 큰 소용돌이가 있었고 그 여지는 앞으로도 네. 상당히 계속될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토요일 날 서울에서 민중총궐기 대회가 한참이고 계속 양상이 격렬해지는 경찰의 과잉 진압 그 국면에서 어느 네. 종편 텔레비전에 나온 시사평론가인가 하는 분이 뭐 위수령을 발령해야 한다.
그 사람 어디 국방부 출신입니까? 그리고 뭐 새누리당 예. 일부 의원들도 그의 못지않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일수록 세게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임무 아니에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일부 정치평론가들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려면 이 국회 출입기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게 제 지론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출입기자도? 이게 이제 사실 뭐 굳이 말을 양 기자 잠깐만요. 지금 네네네. 청취자분께서 급히 전해주신 속보 하나만 알리고 네네네. 계속 말씀 듣죠. 양 기자 어차피 수첩이나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테니까. 서울 공돌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4시 53분 그러니까 약 2분 전쯤에 막 올려주셨는데요. 현재 시간 서울 강남의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그러니까 테헤란로네요. 네.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큰 빌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요. 소방차는 일단 도착을 했는데 어느 건물인지는 미처 이분은 아직 파악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대형 빌딩들 밀집 지역이고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길도 많이 막히던데 화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명 피해로는 연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네. 그 일부 정치 평론가들 그리고 일부 이 정치권 의원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 네. 사실 이렇게 상황이 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고 혹은 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있고 이럴 때일수록 네.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 전체적으로 좀 다운시키는 그러면서 좀 포용하고 서로 껴안고 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렇죠 여야 구분 없고 특히나 국정 담임 세력이 그걸 실은 앞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 집권의 네. 저기를 위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날 이제 그 민중총궐기 그 집회에서 사실 영상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분노하셨을 거고 네. 정말 이 치를 떠셨을 텐데 70대 노인 그 농민운동 하시는 분한테 농민에게 물대포를 집사해서 네. 이 뇌진탕으로 지금 그 아직 의식 불명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가 너무 과잉 대응한 거 아니냐 과잉 진압 이거 좀 도가 지나치다 이런 비판이 들끓는 상황에서 네. 이 집권 여당의 도토 수재선 의원들의 모임이라는 예, 예. 거기에 나온 이 관료 출신 의원이 한다는 소리가 미국에서는 폴리스 라인 넘으면 경찰이 총을 쏴서 예. 죽어도 열에 아홉 여덟 아홉 명은 정당하게 처리된다. 이런 아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물대포 말고 총 쏘라는 얘기야 지금 정말 제정신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어 아마 오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후배 기자들이 굉장히 놀랐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그냥 좀 아 정말 우리 입장에서니까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권력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는 무력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오픈된 공간에서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마치 야, 니네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예. 라는 그런 어투로 그런 말을 한다는 이런 쓸개 빠진 정신 나간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게 참 나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21세기 대명천재 어디 자국 국민들한테 외국 사제 들어가면서 마치 총 쏴도 무방한 것처럼 예. 그런 소유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더 웃긴 건 예. 뭐 의원들이야 그러니까 뭐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 손 친다 그런 말 해요. 손 치고 예, 예. 아니 그 정치평론가라는 점잖은 일을 한다는 사람이 예. TV에 종편 채널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청와대 뚫리면 위수령 발동해야 된다는 이런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정치 평론가라고 석판에 앉아 있으니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다 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아니 정치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고 갈등을 중재하고 하는 그게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본연의 역할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업을 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하고 또 자국 국민을 적대시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거는. 네. 거기다가 정치평론가라고 이 주변에서 이 말빨 좀 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면 결국은 종편 채널 보면서 좋아할 사람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결국 본인도 뭐 길게 보면 참 한심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제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좀 뭐 이 얘기 들으면 당사자는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샤프하고 좀 약간 진보적인 냄새도 조금 나는 그랬었죠. 그런 평가를 받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 저 사람 비례대표다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굉장히 좀 어이없는 이런 상황으로 본인의 뭐 주변 상황을 몰고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비슷한 케이스를 지금 뭐 따라가는 것,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이 황태순 평론가도 뭐 예전에 이제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 야권의 대선 후보를 지냈었던 정동영 의원 보좌관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달리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상황과 조건 이런 것들이 본인의 뭐 정치적인 의지하고 반했을 때 이제 항상 사람들이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최대한 정치평론가라면 상황을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아는 그러니까 정치평론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참 오늘 그 내일 아침에 아마 신문들의 신문방송 뉴스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좀 어줍다는 이런 것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이게 결국은 나라가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 꼴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 마이크 잡고 또 공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 상황을 해소하는데 해결하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새누리당에서 결국은 이 토요일 날 민중총궐기 대회를 결국 거기에 이제 색깔론을 더 씌워서 이 뭐 북한의 사주를 받는 집단 인양 혹은 야당이 폭력을 옹호하는 세력 인양 뭐 이렇게 이제 뭐 아주 노골적으로 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면서 사실 상황을 굉장히 좀 호도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이 청와대 차벽이 뚫리면 대통령한테 혼나는 사람 마냥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당 집권 여당의 의원이라는 게 참 낯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황모 씨는 말이에요. 저도 좀 접해봐서 아는데요. 뭐 월수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7, 8개의 방송을 소화하는데 처음에는 그 박철원 씨 한나라당 시절이죠. 박철원 뭐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라고 했던 네. 박철원 씨의 뭐 곁에 보좌인가 뭘 하면서 이제 그리고 정치계에 입문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밥을 먹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중권이라고 TK 쪽 인사를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중용했죠. 그 김중권 씨의 비서실장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여야를 오가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 2002년 대선 후보 때
언론관계특보 1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린 바는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동영 후보와 서울대 물리대 이렇게 선후배 동창관계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정치적 정체성은 정확히는 모르겠어도 하고 있는 언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보수 우파인 건 분명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즘도 종편을 자주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수위 그리고 초대 청와대 스태프들 짤 때 왜 그 꽉 움켜쥐다 그 윤창중 선생 있지 않습니까? 호가 뭐더라? 그랩 윤창중이든가? 직접 대통령이 이렇게 종편을 쭉 보다가 감동해서 이렇게 픽업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는데, 그 이후로 뭐 그걸 노리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종편에 와서 아주 일률적으로 심지어 이제 위수령까지 발동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부 내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마치 청부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그러니까 미얀마마저도 이 민주적으로 정권을 이양한다고 하는 예. 그런 마당에,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민주화된 지가 언젠데 위수령 얘기를 하는 사람이 버젓이 TV 화면에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런, 이게 그 사람을 출연시킨 그 해당 종편도 그렇고요. 더 가관이었던 건 이제 그 종편에 나온 사람들은 초록이 동색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성향들이. 그리고 어쩔 때는 충성발언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막 한술 더 뜨고 이러는데, 위수령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른 출연자들이 아 그건 해도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뭐가 너무 나간 거냐고,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여러 번 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훈수까지 뒀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지금 그 오늘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네. 그 시절날 민중총궐기의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뭐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 국정화 어쨌든 고실 확정 발표한 이후에 국정화 문제는 어쨌든 일단락됐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그냥 네.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예, 예. 그런데 실제 여론의 흐름은 계속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그것도 이 비 오는 가운데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거리로 한꺼번에 이 나와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굉장히 좀 우려하는, 이렇게 상황이 계속 흘러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완용 의원 포함해서 이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그 극단적인 대결 구도, 으흠. 극단적인 대립 구도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건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판단한 것이기 한 것일 텐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처음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어려운 상황을 결국은 정치인들이 중재하고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책 이해관계로 이것을 치환해서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네.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오늘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일단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는 굉장히 좀 그쪽으로 경도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엊그제 집회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앞으로도 좀 가질 것 같죠. 여야 모두에게. 그렇죠. 네.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뭐 숫자도 숫자지만 경렬상과 민심이 이게 지금 조직된 각지에서 차출된 이것으로 정부 여당은 생각하고 있고, 뭐 지도부 배후 검거 뭐 이렇게 예전과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 이건 상황의 위중함을 구태의연하게 옛날식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12월 5일 날 2차 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네네. 그때는 아마 대통령에게 뭐 충성 경쟁하느라고 더 세게 탄압하고 이런다면 정말 이게 4개월, 5개월 후에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지금으로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죠. 뭐 이 와중에서도 지금 양당 모두 공천 때문에 서로 눈치 극심하게 벌리고 안테나들 풀 가동 중인데 여야당 할 것 없이 공천 혈투라고 해도 뭐 너무 과장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좀 눈치 보고 조금 뭐 땀 보고 이랬었다면 이제는 사실 시간적으로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혈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던 거하고는 또 다르게 네. 지금 정치권은 또 정치권 나름의 이 정치 일정 때문에 이 밥그릇 경쟁 뭐 이게 이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아주 그 또 한 번 이 뭐랄까요 그 김무성 서청원 이 두 사람의 한바탕 부딪힌 일이 있었는데요. 네.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 정치 신인들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니까 정치 신인들이 이 제대로 뭐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결국 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사원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이 당 사무처에 지시를 해서 정치 신인들이 조금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었는데 이 황진영 사무총장이 당의 이제 공천 관리위원회를 좀 서둘러 구성하는 그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명칭 때문에 조금 뭐 다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룰을 논의할 기구로 공천특별기구, 공천특별기구를 먼저 만들어서 예. 거기서 공천 룰 현행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돼 있는 이 룰 포함해서 공천과 관련한 전반적인 룰을 좀 점검하자, 재정비하자 이런 거를 위해서 9월 30일 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공천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천특별기구의 위원장을 누구로 둘 거냐를 갖고 김무성 대표는 황진영 사무총장을 하자, 친박계에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냐 이주영 의원을 하자 뭐 이렇게 뜨그럭벅적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진전 없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오늘 지금 김무성 대표 지시에 의해서 황진영 사무총장이 제시한 안은 이게 말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결국은 공천특별기구, 그러니까 공천룰을 논의할 특별기구 없이 이거 만들지 말고 곧바로 옛날 같으면 공천심사위원회, 근데 그거보단 좀 권한이 약화된 공천관리위원회를 먼저 꾸리자. 지금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공천특별기구 빼고 공천관리위원회 먼저 만들어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룰을 빨리 논의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하자. 그리고 2월달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당내 경선도 있을 정도로 앞당겨 치르자.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천특별기구를 만들어 봐야 김무성 대표 쪽에서 그 지난번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도 그랬고 안심번호도 그랬고 계속 지금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공천특별기구 만들어서 또 논의해봤자 이 친박계에 밀릴 것 같으니 아예 공천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공천심사를 하는 그 기구에다가 모든 걸 넘겨놓고 으흠. 거기서 현행대로 친박계가 주장하는 대로 현행대로 5대5가 되든 아니면 조금 타협을 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결과가 나오든 그 공천룰이 거기서 결정되면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공천특별기구 해가지고 또 한 번 깨지느니 차라리 깨지더라도 제3의 기구에서 만들어진 걸로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했으니 내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모양새라도 갖추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이 아니 공천특별기구 만들어서 공천룰 정한다고 해놓고 그거 아니고 갑자기 공천관리기구 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버럭 화를 내면서 큰 소리가 난 끝에 오늘 지금 회의가 그냥 어영부영 끝나버렸는데요. 그 상황은 결국은 다른 친박계 얘기를 들어보면요. 서청원 최고위원이 왜 그렇게 발끈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특별기구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든 결국 뭐
지난달부터 계속 줄곧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큰 판의 힘겨루기 김무성 대표 쪽 비주류하고 청와대 친박계 큰 힘겨루기는 이미 청와대 친박계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고 지금은 청와대나 친박계가 이제 이 당내 상황 관리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점에서 보면 공천관리위원회 만들어도 그 현행 당원 당규대로 5대5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6대4 갈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저렇게 역정을 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친박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던데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그 황우여 부총리 네. 공천 배제설과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청와대냐 친박계에서 사람들 물갈이 해야 된다. 진짜 박근혜에게도 채워야 된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팔을 잘라내는 아픔을 감수하겠다고 지금 상정한 사람이 바로 황우여, 서청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서청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바로 곧바로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가 친박계 좌장이니 나와 상의해라 라는 내 영향력 하에서 같이 상의하자라는 그 사인을 김무성 대표한테 보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공천혈투 이 얘기는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은 계속 나올 텐데 언제 그 여야 간 빅매치 지역 우선 선거구 획정이 끝내야겠지만 네네. 그것들 몇 개 골라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뭐 한 10개쯤 골라서 15개쯤 고르시든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브릿지 빼먹으셨다. 아니,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아니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18분 막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감 후에 들어온 소식 중에서 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제가 뭐 속보 뭐 이런 형식으로 조금 시전해드리는데 오늘도 그런 게 하나 들어왔네요. 조금 전에 전교조 법외 노조로 정한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처사에 대해서 효력 정지해달라 이런 심판 청구를 전교조가 냈었고요. 2심에서도 맞다. 전교조 얘기가 맞다. 지금 이 상황 가지고 법외 노조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뭐 법률적 용어로는 2심에서 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괜히 그렇게 어려운 말 우리끼리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법내 노조, 법외 노조가 아니라 법내 노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영웅구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2심의 본안 판결, 이게 빠르면 내달 12월, 그리고 늦으면 내년 1월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법내 노조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전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내년 2심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2심의 가처분에 받아들여진 것이 갖는 의미는 본안 판결에 대해서도 오늘의 판결이 상당히 전교조에게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다시 혹독한 고난과 시련의 길로 밀어넣으려던 정부의 계획은 법원에 의해서 계속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정가산책 리포트 도중에 서울 역삼역, 선릉역 사이에 대형 빌딩에서의 화재를 청취자 제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공돌이님이 그 사진도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건 아니지만 지금 트위터에 이게 아주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고 하죠. 역삼동의 태광빌딩 신축 중인 건물의 화재 사진인데요. 불길이 널름거리는 게 보이고 대단한 연기가 주변 빌딩 군을 아주 새카맣게 짙게 뒤덮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볼 때 뭐 아주 초대형 건물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근처에 밀집된 테헤란로에 밀집된 중간 평균 크기 이상의 건물로 보이고 전층에서 지금 화염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사진에. 그러니까 일부 발화가 돼서 뭐 이렇게 확산되는 단계가 아니고 전층으로 번진 걸로 봐서 다른 층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의 촬영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 트위터 주소가 쓰여 있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에서는 이 URL을 클릭해도 글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서울 공돌이님의 속보. 거의 뭐 오늘 사건 기자 역할을 해주시는데 현재 화재는 상당히 소강되어 가는 듯하다. 해당 층만 태우고 연기는 많이 거친 상태다. 네, 해당 층에서 다른 쪽으로 확산은 일단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는 성공한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뭐 사건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뉴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앵커할 맛이 좀 나긴 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말씀 오해하실라 또. 이건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불러서 들으면 얼마나 이렇게 막 그러겠어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통신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일이 독립입니다.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전교조 제가 조금 전해드린 소식 또 올려주셨었군요. 고맙습니다. 그네의 정체성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정체성과 아주 긴 글을 주셨는데요. 사진과 함께요. 제가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일별해봤는데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차분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한 번씩 봐주시면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첨부된 사진에 대해서는 아이라인 쩌네요 라고 토토하님 쩐다가 대단하다 잘됐다 이런 뜻입니까? 쩐다.